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의 국면 맞았습니다. 이정희, 후경영. 자, 대통령 주변에 관련됐던 이런 뉴스를 계속 몰고 다녔던 두 사람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소식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서울 물레동에 있는 근린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빨간색 스프레이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이 훼손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물레동의 이 동상은 1966년부터 위치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모의했던 전 수도방위사령부의 전신이죠. 네. 제6관구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동상인데요.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중 펜스가 돼 있고 네. 펜스에는 자물쇠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저 동상 가까이까지는 접근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높지 않은 펜스여서 펜스를 넘어서 직접 올라가서 저렇게 훼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쓴 거지요? 빨간 글씨를 쓴 것 같아요. 철거하라, 철거하라라고 이렇게 세로로 써 있는데요. 붉은 스프레이로 얼굴 전체를 저렇게 빨갛게 칠해놓은 것으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밑에 그러니까 보이죠? 철거하라라고. 철거하라. 아, 그렇군요. 자, 며칠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 그것도 이제 불탔기 때문에 글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군요. 이게 흉상 훼손도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지난 2000년 11월경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노동당 등 한 30여 명이 이 흉상을 철거하려고 이미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친일 행적 같은 것을 주장을 하면서 우길승천기라고 하는 일본 그 제국기를 흉상에 덮어 씌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줄을 묶어서 끌어내리는 바람에 그때 떨어지면서 코 같은 것들이 파손이 됐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뭔가 좀 불길한 일 같습니다만 어쨌건 뭔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자, 이제 자신의 평소 갖고 있던 생각 이런 아주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는데 망설이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처럼 보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네.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공과 여기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일단 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얘기인데요. 자, 그동안 이제 저 통합진보당이 해산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 이정희 전 대표가 등장해서 역시 대통령 비판한 모습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정태 국장,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예. 이정희 대표가 오늘 나와가지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은 헌재 재판을 그때 빨리 해달라고 해서 헌재가 결국은 결정 선고를 하게 된 거다 이런 주장을 이제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보면은 헌재 결정이 2014년 그때 12월 말에 이제 이루어진 네. 건데 그때 헌재 심판 청구부터 그 결정 선고까지는 한 1년 좀 남짓 걸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됐을 때는 아 이게 한편으로는 뭐 대법원 선고가 된 다음에 이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왜 빨리 결정 선고를 빨리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보면 그걸 김기춘 실장이 얘기를 네. 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실장이 이제 그 최근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공개됐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마치 김기춘 실장이 주도한 것처럼 이정희 전 대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에 보면 10월 4일자에 아주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네. 장이라고 하는 거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의미하고 항상 쓸 때 네. 그렇게 해놓고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통진당 해산 판결 줄긋고 연내 선고, 연내를 한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었는데요. 네. 그것이 이루어진 지 한 10여일 만인 네. 만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네. 통진당 해산 심판 올해 안에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왜 그런 얘기가 하게 됐느냐 하는 거를 취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군데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고 해가지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얘기를 하게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 네. 김기춘 실장이 헌법재판소장한테 빨리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게 빨리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하는 네. 것이 네.
여러 변론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변론을 거치게 돼 있고 그거는 바로 국가 정부 측도 있고 또 통진당 측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 통진당 측이 이걸 늦추려고 하면은 계속 그거를 뭐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해서 계속 늦추려고 얼마든지 또 늦출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네. 수도 있다. 그런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김기춘 실장이 얘기를 해서 저게 빨리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정희 전 대표 하는 얘기는 김기춘 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산시킨 거니 없었던 일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 또 응원을 받고 싶은 것 같은데요. 양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현재 법 절차에서 가능한 부분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보수나 진보나 이념적인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정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다퉜던 일도 있고 개인적인 앙금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는 법 쪽에서도 볼 때도요. 네. 더 떨어져 있는 외곽 어떻게 보면 별도의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대법원과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좋은 의미의 갈등까지 있을 정도 독립적인 네. 조직이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대법원의 결정 앞서서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법 쪽에서는 오히려 네. 대법원과의 차별성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기회에 더 독립적인 어떤 심판을 해야 된다. 대법원의 이석기 사건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좀 있었거든요. 저것까지 정치적으로 가는 것은 그다지 타장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다음에 통진단 측에서 아, 대법원의 일부 판결 중에 이제 무죄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 이걸 가지고 재심을 해달라 해가지고 요청을 했거든요. 네. 헌법재판 그때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난처한 상황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향한 국민적 공분을 뭔가 올라타려서 정치적인 이득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건 저희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내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려운 이 시점에 등장한 또 한 사람 바로 허경영 씨입니다. 이틀 전에 한 얘기인데요. 자, 죄송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상황을 내다보는 듯한 장면이 섞여 있어서 좀 주목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3년부터 리임덕이 생기면서 예.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네. 계속 다른 법 하나 통과가 안 되니까 네.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능한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네. 물러나려고 하고 예. 그거라도 개헌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네.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허경영 씨 뭐 늘 저런 얘기 뭐 내다보는데 일부는 맞고 늘 일부는 틀리는데 저건 묘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군요. 근데 거의 그 최태민 씨가 네. 우사 역할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큰 무당이라고 해서. 네.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진짜 더 잘 맞춘 듯한 느낌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2012년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잘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막 던져서 네. 많이 막 던져서 그냥 얻어 걸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 말고도 네. 굉장히 많은 허무 맹랑한 소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때 당시만 해도 이명박 정권 이후에 직후기 때문에 촛불 집회 얘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임덕이 네. 3, 4년에 올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언이라는 게 말입니다. 네. 이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놓으면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맞춰 해석을 하는 게 그 습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론적으로 네티즌들이 좀 찾아낸 이야기 같고요. 요즘 또 워낙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진짜 실제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인 사람이 누굽니까? 영생교 교주의 딸이었던 최순실 씨가 벌려놓은 사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허경영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조금 수준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또 한 가지 네. 그 2012년도에요. 허경영 씨 말고도요. 인터넷에서는 유명한 빵상 아줌마라고 있습니다. 이 빵상 아줌마가 네.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허수아비다. 누군가가 써준 원고를 읽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2012년도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 그냥 막 뱉어낸 얘기들 중에 우연히 하나 한두 개가 마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거부를 네. 넓게 쳤기 때문에 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신기한 게 그물을 네. 넓게 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건 맞는데 네. 그 그물 속에 들어가는 고기의 종류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 임기를 단축하고 네. 개헌정국을 얘기하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네. 국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몇 가지 그 주요 단어들이 네. 연결된다는 면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의 어려운 시점을 타고 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 허경영, 이정희 두 사람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